감사합니다. 그냥 거기 좀 내가 나가 안 됐거든. 발만이 좀 잠시만요. 올게요. 잠시만요. 네. 아니 이거 근데 그 죄송한데 원쓰리 중에 하나는 안 내리는. 그 멘트가 어떨까요? 멘트를 내릴까요? 멘트를 내리는 게 멘트를 내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내리고 자세나 이런 거는 내가 자세를 감사합니다. 예. 네, 카메라 스타트. 예,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물고기 전에 테이크원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가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잠시만요. 춥지 않으세요? 좀 추우시죠? 오늘 추워요. 저번 주엔 되게 따뜻한데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요? 해가 좀 많이 들어와서 저번 주는 아, 좀 따뜻했던 오늘 것 같아요. 비 온대요. 네. 네, 준비됐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스탠바이. 오, 귀여워. 저, 네,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그, 섰다가 가실게요. 아, 네. 쓴 거 하나만 네. 바로 해줄 수 있죠? 제가 네. 갈게요. 네. 제가 그만 그냥 픽스로 있어도 돼요. 네. 쓴 거에서 안 넣는 아, 게 있어서 네네, 그렇게 할게요. 그 커트만 좀 받을게요. 잠깐만요. 네. 네. 들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한 줄만 하고 갈게요. 네, 스탠바이. 어? 마지막 한 줄 뭐였죠? 주의사항 아까 주의사항 말씀하셨을까? 자, 그럼 아, 네. 폐에 도움이 되는 물고기 자세 해보실까요? 네네네네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탠바이. 자, 그럼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고기 자세 해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시선이 너무 낮아서 여기 보고 마지막 아, 멘트. 네네. 네,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자, 그럼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고기 자세 해보실까요? 엄지 손을 안에 넣어서 주먹을 쥐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쥐 무드라가 되는데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고요. 고개를 젖혀서 호흡기와 기관지, 폐를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세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때 엄지 발끝은 안쪽으로 붙여보세요. 엄지 발끝을 안쪽으로 붙이게 되면 하복부에 힘이 들어가면서 숨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엄지 손을 안에 넣어서 주먹 쥔 상태에서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엄지 손을 안에 넣어서 주먹 쥔 상태에서 팔꿈치로 바닥을 누르면서 정수리로 씁니다. 자세가 완성되면 천천히 깊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네, 그럼 저기 선생님 잠시만요. 네, 이게 멘트는 저 자세에서 하시면 너무 멀어요. 너무 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하지 말까요? 네네, 멘트 없이 할게요. 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그 나도 있어가지고 약간 그 텀이 있어가지고 아~ 그것도 빼고 네 거기서 누우시는 것부터 할게요. 예. 발가락 붙이시는 거 한 코트 잡고 그다음 멘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들어갈게요. 스탠바이. 네 큐. 엄지 발끝을 붙인 상태에서 쥐 무드라를 하고 팔꿈치를 몸에 붙입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머리 위로 쓴다는 느낌을 유지하시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크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숨 상태에서 속을 발끝을 좌우로 흔들어서 전신의 긴장을 풀고 말초신경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된 자세를 해보실까요? 결과부자를 해서 엄지손으로 용천혈을 잡습니다. 자세가 완성되면 무릎을 내리고 정수리로 서서 천천히 깊게 복식호흡을 합니다. 자, 이 자세를 하게 되면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숨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마음을 좀 고요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도 자주 반복해 보세요. 잠시만요. 다시 누운 상태에서요. 죄송합니다. 초조하거나 거기부터 갈게요.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스마일. 괜찮아요. 누르고 계셨어요. 네, 갈게요. 스탠바이. 큐.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도 잘 반복해 보세요. 자세를 풀고 손끝 발끝을 좌우로 흔들고 머리도 좌우로 흔들어서 전신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측면으로 일어나서 척추를 보호하시고요. 자, 이렇게 물고기 자세를 하게 되면 정수리혈이 자극되기 때문에 머리가 맑게 되고 또 집중력이 향상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호흡기와 기관지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뒤가 긴장된다거나 폐 기능이 저하될 때 자주 반복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세를 완성시킨 상태에서는 눈을 반드시 감고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어야지만 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서트 가겠습니다. 네. 그 손주먹부터 할게요. 엄지손가락 넣어서 손주먹 하고요. 네. 네. 그거. 감독님 혹시 몰라서 태양책이 어떻게 다 준비를 했어요? 시간 나요. 아, 시간은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빡세게. 다음 주에. 네. 조금 바쁘더라도. 다음 주에 선자 앉았다가 많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거는 뭐 저희. 시작할까? 내가 하나만 갈까요? 네, 하나만 갈게요. 네. 네. 네, 네, 정면 보시고요. 네. 가겠습니다. 네, 손부터 할게요. 네, 잡을게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누우셔서 할게요. 바로 좀 끝으로 하고 누우셔서 발끝 닿는 거 보여주시고요. 바로 누울까요? 그러면 이거 설명 드렸는데. 네? 바로 누워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발끝. 일단 모으실게요, 우선. 네. 네. 발끝 붙이는 거 보여주시고요. 네. 다시 한 번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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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그 자세 한 번만 갈게요. 네. 네. 거기서 그 자세에서 손가락 이렇게 잡는 거 다시 한 번만 쳐도 될까요? 손가락. 앉아서요? 네네. 그 자세에서. 네. 네. 손가락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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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주시고, 이제 누울게요. 네. 그 다음에 용천혈 누르시는 거. 이거 감독님 안 해주세요. 그거는 그냥, 네. 따로 인서트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거기서 그 짚어주시면서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용천혀를 잡습니다. 아니요. 그 반대손으로 안 하셨고요. 처음에 한 다리만. 한 다리 빼시고 한 다리만 올려서 그쪽 발 말고 반대쪽 발이 먼저 올라와서 용천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한 번만 치고 네. 엄지손으로 용천혀를 눌러보세요. 네, 반대쪽도 예. 예. 양손으로 양쪽 엄지를 용천혀를 누릅니다. 네, 그 엄지만 뜯다가요. 네, 누르세요. 네, 다음에 자세 한 번만 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장. 네, 그 신장 좀 보여. 이거 복숭아 캔 되게 맛있어요. 네. 어, 형님. 이거는 올리면 이게 뚜껑이 올라가는데 이거는 더 뚜껑이 올라가 이거는 높게 올려서 이게 빠진 거야? 한계가 됐으면 그때 어떻게 빠진 거야? 신장은 다 온 거야, 그럼? 네. 신장은 남았는데? 형아야. 네.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 그냥 그거 쓰면 되잖아.